안 죽었어? 뭐야? 브라움 이렇게 돼지칸이잖아? 그러면은 저는 보통 숲드루이드를 안 타요. 왜냐면 돼지칸이 아까우니까. 바로 어떻게 해서든 브라움 뽑아가지고 브라움에 돼지 먹이면서 약간 진행을 하는 편이죠. 칸 아까우니까. 이런 게 전략 아닐까? 기물 칸마다, 그러니까 속성 칸마다 전략이 좀 바뀌거든. 빼임. 일단 이즈 키워. 이즈 일단 쓸 거야. 저주 걸지 마세요. 저주 안 받습니다. 근데 여기 턴에서 들었는데, 여기 턴에서 이자를 안 받는데, 팔아도. 터맞더라도 이재료한테 돼지칸 먹. 그러니까 아예 질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뭐. 미래를 본다면. 얘가 조금이라도 나중에 생존 잘할 거니까. 아, 이거는 브라움이 나와야 돼. 브라움 나와. 아이템 이거 살짝 부실해. 이게 1라운드 사이사이에는 이자를 받는데 저 때는 이자를 못 받는데요. 희한하죠? 무슨 원리인지를 모르겠어. 이번 판 아예 애쉬 말고 그냥 트위치 위주로 할까? 루난이랑 코아크 할까? 그니까 아예 스태틱 안 주면 되거든 그냥. 내 스태틱 초반 굴리기 괜찮긴 한데, 일단 단순히 생각하는 건 지금 루난 거학을 줄 거예요 베인한테. 그러면 루난 때문에 베인이 초반에 잘 버티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트위치한테 그걸 그대로 주면은 효율 나쁘지 않겠죠? 스태틱을 기다리려면은 스태틱 하나 만들고 BF랑 음전자가 또 놀아. 피바라기 못 만들어. 그러면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최선의 아이템은 거학이랑 루난이거든. 이거 함정 카드인데 내가 봤을 때 안 나올 것 같은데. 하.. 또 속냐. 그만 좀 속아라 진짜. 오씨 그만 좀 속아. 그만 좀. 자, 다 져요. 몰라 일단 다 져. 솔직히 여기 내가 풀 파워로 가도 못 이겨. 돼지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어. 아씨 봐. 우와 뭐야. 야 이거 루난 갈까 그냥? 이즈 루난 갈까? 이즈 중심으로 한번 또 짜볼까 그냥? 야 이즈 중심으로 짜자. 야 이즈 중심 가? 루난? 아 나 믿어. 빙하 광역 빙하 가자. 믿자마자 지게 생겼죠? 아 근데 지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이즈에 대한 믿음. 왜냐면 내가 이번에 트위치 중심도 해봤고 애쉬 중심도 해봤고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이즈 리얼 중심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 근데 트위치한테 이식하기 아까운데 이거는? 강커? 줘. 나중에 트위치 이식하는 거 솔직히 근데 좀 아깝긴 해. 근데 지금부터 다 이긴다면 아깝진 않아. 아 원하는 거 안 뜨네. 일단 돼지 키워. 야 이즈리얼 좀 키우자. 빙하 이번에는 약간 빙하 정찰 때 가자. 이거 자벨이랑 뒤집게 먹어가지고 그 트위치도 빙하 만들고 하면은 광역으로 올려서 그냥 끝내지 않을까? 나는 아니란 생각 좋아요. 아 그립습니다 리산드라님. 당신의 그 광역 빙하 그립습니다. 야 근데 이거 브라움 언제 나오냐? 브라움 좀 나와가지고 빙하 받으면서 좀 탱키하게 가고 싶은데. 브라움님? 브라움만 믿어. 브라움님? 아 이번 턴에 뭐가 안 붙는다. 레베로 투건하고 리롤? 그건 좀 너무 투머치지 않을까? 광역으로 빙하 걸면 괜찮죠? 야 진짜 야 정찰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한다. 이번에는 빙하 정찰대도 하고. 그야말로 정찰대 마스터. 그러면은 약간 최종 느낌을 빙하 올라프까지 쓰기 좀 아까운데. 어차피 얼리면 근데 끝나. 얼려서 조지면 되잖아 그냥. 이거 전기도 되죠 개꿀. 빙독 좀 이상해. 그렇게 하면 빙독을 하잖아? 그럼 아마 사정찰을 못할걸요? 제가 알기로 빙독을 하면은 사정찰이 되나? 봐봐 사정찰 했어 내 자리야. 그럼 1빙 갖고 있어. 그럼 4빙을 하려면은 봐봐 3자리. 아 맹독이 자리가 딸려. 레드인가? 이제 돼지 그만 먹여도 돼. 딥라인 돼지 먹힐거라 이제. 아 근데 여기 좀 돼지 아까운데? 너무 칸이 안 이쁜데?
드디어 재미 좀 보탰는걸. 이 조합 좀 괜찮죠 지금? 레벨업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걸로. 대천사는 만일 이거를 공속 위주로 갈 거면 갈 필요가 없어. 제발, 제발. 오, 이겼나? 다행이다. 어, 여기도 진짜 센데 어거지로 이겼네. 나이스. 아, 이거 사정찰만 안 하면 솔직히 편해. 사정찰을 포기하면은 너무 편한데. 올라프고. 이게 진짜 공속 올리면은 사람 구실해요. 공속을 안 올리면은 사람 구실을 못해서 그렇지. 아, 사정찰 해야 돼? 근데 사정찰 안 하면 정찰 때가 아니야, 솔직히. 이정찰은 정찰 때가 아니지. 근본이 부족하잖아. 공속 근본이 안 돼. 백캠 뭐냐? 아, 그 돼지칸 많이 먹여놔가지고 이즈가 오래 산다 좀. 여기 사빙하에서 8렙 가면은 사정찰이거든? 이정찰 근본이 부족한데. 광전사도 솔직히 넣어야 돼. 이거 광전사 너무 아까워. 얘 빼고 얘 빼고 브라움 하나 놓고 브라움 하나 놓고. 아니면 아싸이 나중에 진짜 빙하 뒤집게 집어서 빙하만 만들면은 이거 그냥 올라프 원으로 하고 볼리비어까지 뺄 수 있거든? 어이쿠 삼성차이랑. 이겼나? 야 삼성자이라도 이겼으나 트위치 맹도까지 섞으면 제일 베스트인데 자리가 이상하고 연운 별로고요. 레드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 ICC용으로 이러면 또 얘기가 다르죠. 이러면 빙하 줄게. 와 이거 되겠다. 야 이거 된다. 트위치 빙하 완성됐거든? 이게 뒤집게 인기가 이렇게 없나? 야 브라움 없냐? 브라움 어디갔냐? 브라움 어디갔어? 될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요거 키우는 거 맞지? 올라프 끝까지 쓸 거지. 올라프 끝까지 쓰고 육빙까지는 근데 좀 애매한데. 정찰 때 하면서 맹독하면서 육빙하기 애매해요. 그럼 지금 산수가 들어갑시다. 산수를 계산해보면 보세요. 사정찰 때입니다. 거기에 트위치가 있어요. 맹독 두 개를 추가하면은 6자리에요 일단 6자리 메모. 봐봐 6자리야 잠깐만. 6자리에다가 빙하를 넣어야 돼. 근데 이미 2빙이야. 왜냐면 내가 빙하가 있으니까. 그럼 4빙을 맞추면은 되는데? 이거 사정찰에 맹독에다가 4빙이 될 것 같은데? 잠깐 맞지? 맞지 않나? 맞는 것 같은데? 이즈리얼은 삼성각 봐야죠 이거는. 6빙 2정. 아 근데 사정찰 맞추고 싶은데. 아 사정찰 솔직히 욕심일 수 있어. 아니 9렙에 빙하 럭스 넣으면 어차피 6빙은 돼요. 행복해로 탈탈. 8렙을 가야 신제드가 나오니까. 이 상황에서 신제드 기대하기 힘들고. 근데 이즈리얼 체력이 한1200 가까이 될 텐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많이 키웠다. 혹시나? 아 잠깐만 얘는 빙하를 걸 수가 없잖아. 좋다. 이 스쿼드 쎄! 이 템이 좋잖아요. 이즈리얼 템이 좋아서. 6정, 아, 4정을 버릴까 말까 깊은 고민이다, 솔직히. 내면의 깊은 충돌. 4정찰 받으면은 내가 이거 괜찮은 게 트위치라서 괜찮은데. 지공창표 죽음을 선사한. 레드를 근데 트위치 주는 게 더 좋을 수 있어. 야,
약간 이 느낌인데? 레벨을 바꿔. 육빙은 돼. 육빙 대 사정 찰 텐데, 레드. 근데 이즈리얼도 괜찮아. 요새 육지역불 괜찮습니다. 요새 육지역불 좋아요. 여긴 육광전사네. 야, 이것도 오랜만에 본다, 육광전사. 저번에 했다가 혼쭐 났죠? 맹독. 그러면은 볼리베어를 넣어야 돼. 야, 자리 좀 생각 좀 해봐. 그러면은 육 상광전사를 해야 돼. 운동과 넣으려면. 운동화 완성됐어. 파스콘 의미 없지 않나? 이러면 이게 세겠지? 이렇게 하고 이거는 갈고 이럴 좀만 해봐. 잠깐만, 애쉬 쓴다고 치면은 바루스를 버릴래? 킨드를 버릴래? 킨 바루스를 버리자. 지금 뇌지 결폭발 중 지금. 그리고 연우는 저거 음전자 집어서 침묵검 집어서 트위치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뇌를 써보자. 그럼 빙하를 이렇게 갖춘다고 치면 브라운 쓸 칸이 없어. 애초에 맹독까지 하려고 하면은 못 써요 파스콘을. 아 근데 조금만 이성작 하고 싶은데 이것들. 강철 쓸모 없지. 사악한 마귀다. 마귀 사지마. 사악한 마귀다 저건. 사악한 마귀다. 야 연을 주자. 야 이겼다. 브라움의 칸이 없는데? 이게 그 광전사를 받게 하려면은 브라움 칸이 없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안 되거든요. 잠깐만 음전자 없는데? 연운을 먹자. 뒤집개로 육빙은 너무 욕심 아닐까? 브라움. 안, 나 아까 오익 팔아가지고 안 돼 이제. 오익 팔아버렸어. 이즈리얼이 중앙에 와야 되는데 이거? 암살자가 어디로 점프지? 오른쪽 점프, 왼쪽 점프. 나눠져 있네. 네, 바로 이 누르면 팔아집니다. 야, 근데, 야, 루시안은 내가 해봤는데, 그거 맞더라. 어이없는 게, 루시안 말파공도 맞더라고요, 두고 있으면. 조금 어이없죠. 일단 레벨업 할 거거든요. 팔레 5-1에 정석적인 약간 레벨업 타이밍. 구랩도 가야 돼. 트위치도 이성 찍어야 돼. 신지드도 뽑아야 돼. 할 게 너무 많잖아. 할 게 너무나도 많잖아. 근데 애쉬 중심이 아니라 애쉬 솔직히 야, 생각해보니까 애쉬 이거 논다. 애쉬 안 샀어도 됐겠다. 어차피 타리칸도 애매하네. 포네를 먹자. 포네를 먹어서 구랩에 타리까지 넣자. 오우야 이즈리얼 얇은 것 봐. 날씬하네 날씬해. 좋아요 되고 있어요. 올리베어. 나는 미약한 전기 따위 가지 않아. 전기덱 노잼 안함. 요거 스태틱 하나 주고 고궁 떠서 이거 음전자 떠서 침묵검 하나 주고 오케이 플랜 완벽. 코구모라도 떠야 되는데 이거. 근데 제발 브라움 이거 나 어차피 못 쓰는데 근데 왜 사놓고 있지? 미련인가? 아 파라 씨. 하나 줄까? 와 뭐야?
일단 탈이 좋아. 아 되는 판인가? 아 이거 쬘까? 맹독 진짜 급하진 않은데? 맹독 진짜 미칠 듯이 급하진 않거든 솔직히. 야 맹독 없으면 뒤질 것 같다 정도는 아니라. 와 한 명 보내버렸어 아디다스. 급하진 않은데 넣으면 또 좋지. 9레벨 갑시다. 타리까지 딱 넣으면은 시너지 알찰 것 같아요. 핵 어디서 샀냐고요? 무슨 핵이에요? 에헤이. 이게 좀 쉬운 것 같은데 난이도. 와 뭐야 검사자이라야? 뭐야 이건? 어느 나라의 빌런이야 이건? 들어가세요. 애쉬 삼성각을 보는 순간 구레각이 날아가니까 이자각도 날아가고. 그래서 안 봐요? 이즈 위치를 좀 숨겨놓을게요. 이게 아무무한테 스턴 맞으면 안 되거든 이즈 리얼이. 사거리가 짧아서 그 세나를 빨리 녹여야 돼서 약간 여기다 둬서 어차피 삼성이라 안 죽을 거거든? 쉽게 만나도? 제드 만나도? 그니까 여기다 둘게요 그냥. 제드 만나도 어쩔 수 없어. 근데 키아나는 좀 아닌데. 근데 하지만 빙하를 걸면 어? 안 죽었어? 뭐야 너. 나이스 이거죠. 용발도 괜찮고요. 타릭도 괜찮아요. 타릭 이성 노려되고 파스꾼의 갑옷도 괜찮아요. 더 빨톱 대 수은인데 타릭 이성? 근데 이거 팔고 싶다. 용발 좀 이거 수은 좀 아까운데. 그래도 갖고 있을까? 이거 잠깐 빙하 정찰 때 빙하 정찰 때를 깰까? 야 잠깐만 정찰 때 좀 깨보자 이거. 심지도 여기. 이거 여기. 잠깐 정찰 때 깰게요 이거. 와 밀고 가는 것 봐라. 장난 없다. 다다다다닥. 아디오스. 이거 제드 필요한 사람 있나? 이거 제드 사둘게요 이거. 균형 같은 소리 하지 마. 문제해야겠다. 아무무 위치 여기. 여기 만날 것 같거든 제드. 제드를 그냥 녹이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타릭 노래 불러달라고요? 왜요? 진심? 깔끔하게 이겼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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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오호. 아니, 나온 거 자체로 좋아요. 애초에 정찰 때들이 공속이 빨라서 빙하 받으면 이빙녀도 잘 어울리거든요. 나온 거 자체로 원래 좋은 거예요. 아, 빙하의 씨 추억이야? 추억 되살려? 우리 빙하의 씨 추억 되살려? 어, 잠깐만, 레벨업 해버렸어. 아씨. 우리 빙하이씨 못 잃어. 이러면은 버릴 수 있겠다. 광전사 버릴 수 있는데. 몬덱을 만나도 무섭지 않냐. 차라리 여기서 완제품으로 빙하를 하나 더 집어서 킨드레드한테 빙하를 주고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그림이 좀 이상적이지 않아요? 생각했을 때. 아니면은 잠깐만 어떻게 좀 짱구 좀 굴려볼까?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좀 더 이쁜, 좀 더 사기적인, 좀 더 사기치는
그런 상황을 그리고 싶은데. 좀 더 사기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더 사기를 칠 수 있을까? 아, 어떻게 하면 더 사기를 칠 수 있지? 아무 목한도 없는 데고. 시간이 다 돼가는. 육빙? 빙 대신에 넣을 게 없어. 뭐야, 제드 이성 뛰었어? 어떻게 뛰었나? 아, 제드 이성 세다. 날 더, 날 더 흥. 바동, 바동. 아, 어? 진짜야, 이거? 진짜냐 이거? 오요 이거 진짜야? 저들을 산산히 부숴버릴 겁니다. 에반데! 아 이거 사기야! 아니 이런 거 나오면 안 돼! 어디 갔냐 트위치? 어 잠깐만 아무무 그니까 얼리면 되잖아. 얼리면 되잖아. 궁을 어차피 못 써. 생각을 해보니까 육빙인데 어떻게 궁을 써? 근데 왜 져? 왜 져? 아니네 이겼네. 오! 아 이겼다 나이스다. 와 너무 너무 끔찍하다. 와.